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적인 컬링팀으로 떠오른 춘천시청 여자 컬링팀이 오늘 사인회를 열고 춘천 시민들과 만났습니다.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건 시민들의 열렬한 응원과 지지 덕분이라며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컬링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메달을 목에 건 춘천시청 컬링팀. 선수들은 시민들과의 만남에서 새봄 같은 싱싱한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묻고 정성껏 사인을 하며 촬영 요청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춘천시 소속에게 너무 감격스럽고 네, 자랑스럽습니다. 20살 동갑내기인 선수들은 지난해 송영고를 졸업하고 춘천시청에 동반 입단했습니다. 입단 이후 실력이 날로 좋아져 시니어 무대 데뷔 시즌에 세계 랭킹 2위라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시민분들이 관심 많이 주시고 축하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셔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갑작스레 마련된 시민과의 만남의 자리였지만 사인 요청은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일명 컬크러쉬를 만나기 위해 서울에서 온 열혈 팬도 있었습니다. PSC 때 경기하는 모습 보고 그 이후에 뭐 컬링 월드컵에서도 보면서 더 뛰어난 팀이라서 흥미를 갖게 됐습니다. 선수들은 오는 23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컬링 그랜드슬램 대회에 출전합니다. 또 다음 달 월드컵 그랜드 파이널 대회와 7월에 국가대표 선발전도 치릅니다. 월드컵이랑 그랜드슬램도 마무리 잘하고 이제 7월 달에 국대 선발전이 다시 있는데요. 그때 다시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는 춘천시청 컬링팀이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